패배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었다. 그에겐 언제나 실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도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전설의 인물 세나. 대단한 실력이구만. 선생님. 10분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니 완주도 못해. 게다가 불까지. 지, 억울해요. 분명히 바람바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이상한 동물도 타는 바람에. 야, 바람바람 말 좀 해봐. 난 네가 미워.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요,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요. 싫어. 저 고집불통. 진이는 합격이야. 이제 말도 안 돼요. 왜 합격이에요? 내 마음이야. 난 자이의 형편없는 실력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선생님. 진이 씨, 축하해요. 이젠 세나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요. 내 실력이 형편없다고? 좋아,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래. 야!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주 바이러스가 당했다. 그럴 리가요. 그럼 내가 농담하냐? 그게 아니라, 저 그럼 이번엔 해골 바이러스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해골 바이러스. 좋아, 당장 보내라. 저주 바이러스를 물리칠 정도라면 누굴까? 이게 다 뭐예요? 시작한다. 네? 의자가 중앙에 오도록 리모컨으로 조정해라. 코너 앞까지 빠르게 달려라. 네. 속도를 높여서 강력하게 꺾어. 아, 차가! 이게 아니잖아요. 알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엔 속도를 줄이면서 강력하게 꺾어. 맞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글쎄, 그거는 나도 모르지. 그분만이 진희 씨를 최고의 레이서로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야 진희 씨도 빨리 자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넌 아시카를 함부로 다루고 있어. 네가 직접 아시카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거친 조정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야. 장장.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 속도가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아, 됐어! 성공이야! 코브라 주행이다. 지금 한 걸 잘 기억해둬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발로 걸지 마. 웬 요리? 누구 줄 거야? 어, 아빠가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착하다, 담비. 그런데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걸? 어? 아빠도 이젠 이런 게 좋으시대. 아휴, 더워. 이상한데? 에휴, 정말 지사하고 아니껍다. 하지만 참아야지. 아, 피곤해. 그 마우스잖아. 그만해! 저 그만 까지럽단 말이야! 요 녀석 잡았다! 담비야, 안녕! 도시락 가지고 왔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마우스! 아까 바람바람에 났던 녀석이야. 위험해. 빨리 갖다 버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우스 좀 꺼내줘요. 녀석. 담비야, 너무 귀엽지? 맛있는데? 네가 만들었니? 바보! 담비야,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어휴, 정말 저럴 때 꼭 지네 아빠 닮았다니까. 제니 씨, 마우스는 트랙시트에서 키우면 혼나는데? 어? 마우스는 금속을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험한 존재거든요. 싫어요. 전 키울 거예요. 아, 참, 세나 선생님 잘 알아요? 아, 물론이죠. 지니 씨는 잘할 것 같나요? 그건 내가 모르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는 거 아시죠? 물론 알죠. 하지만 예쁜 시장. 서둘러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담비야, 안녕. 어? 어, 담비야, 화났구나. 무슨 일이냐? 몰라요. 누굴 닮아서 저런지. 큰일 났어요, 시장님. 아, 지니가 말이에요. 난 정말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날 가르치겠다고? 싫어요. 난 혼자 하겠다고 전해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하지 말랬잖아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말해요? 누가? 어떡해요? 시장, 진이는 내가 만나보겠어.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라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앉아도 되겠니? 나한테 실망했구나. 네가 알고 있는 대로다. 난 2000번을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실패한 레이서였단다. 그런 뜻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거였군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실망하고 실패만 있었지. 그때 난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만 싶었단다.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너! 비록 졌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단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웠었는가를. 다음 상대는 최고의 선수 부가티. 도저히 부가티의 선거가 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어? 이겼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바쳐 얻은 결과였어. 지도자로 내가 실패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점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진이야, 세상에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단다. 바람바람은 좋은 차다. 그 녀석은 달리고 싶어 해. 너는 이 세상을 구할 재능이 있어. 나는 너의 재능을 돕고 싶다. 하지만 선생님 밑에서 훈련하기는 정말 싫어요. 대신 저하고 게임해요. 절 이기면 돌아가겠어요. 만약 제가 이기면 안 가고요. 선생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되게 뻔해요. 그래요, 아빠. 고기는 안 한다. 차라리 깨끗하게 치겠다. 좋아요. 바이러스 출현! 바이러스 출현! 바이러스가 곧 드랙시티 한의안으로 진입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계기는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구나. 응? 왜 안 오죠? 글쎄다. 어? 해골 바이러스다 나! 해골 바이러스? 너를 데리러 지옥에서 왔다. 내 목숨을 걸고 너의 트랙에 도전한다. 아, 좋아.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트랙 가니! 잠깐! 푸른얼음 바이러스예요! 푸른얼음? 네! 여긴 왜 왔지? 나? 미켈란젤로님이 보내서 왔다. 미켈란젤로가? 멍청한 다크 어벤져부원은 어서 돌아가라. 여기는 너 같은 느림보 군뱅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뭐라고? 겁먹지 마. 넌 이길 수 있어. 네 뒤엔 내가 있잖아. 드랙!
역시 내 제자답다. 잘 망가지고 있어.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면 재미가 없지. 조심해. 저 얼음덩이가 지나간 곳은 미끄럽단 말이야.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다. 대신 난 마우스 키울 거예요.